그게 정말이야? 너 정말 한국 건축 대전에서 대상이야? 아, 진짜 축하해 도준아. 너무 멋있다. 고마워. 근데 나 미국 가야 될 것 같아. 나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출품작 보고 연락이 왔어. 나 복학하면 장학금이랑 이런 거 다 지원해 준다고. 진짜? 너무 잘 됐다. 잠깐만. 그럼 난 너랑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? 어. 마리아, 나 공부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어? 그럼 나도 너랑 같이 갈래. 어? 너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지낼 수 있어? 응. 난 너만 있으면 돼. 도준군이 한국 건축 대전에서 대상 받은 거 정말 축하해. 그렇게 큰 상을 받다니 말이야. 도준군이 실력이 대단해. 나도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실력 있고 멋진 도준이가 내 남자친구야. 둘 다 잘 봐도. 에이 뭐야. 근데 학교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고 들었는데 우리 마리는 같이 가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아.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마리가 좀 너무 걱정도 되고 또 도준군이 마리를 챙기려면은 공부하는 데 좀 방해도 되고 말이야. 아빠, 내가 아빠랑 엄마랑 잘 지내듯이 도준이랑도 잘 지낼 수 있어. 그리고 나 도준이 절대 방해 안 해. 나도 가서 미술 공부할 거야. 우리도 다 계획이 있다고. 마리야, 그래도 유학 같이 가는 건 도준군한테 부담이야. 거기 가면 엄마 아빠도 없고 달랑 도준군이랑 둘만 있는데 뗐을 건 뗐어야지. 미국 유학 같이 가는 건 안 돼. 저는 괜찮습니다. 마리랑 같이 가고 싶습니다. 회장님이랑 사모님께서 어떤 걱정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 분명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리가 지금 저희 칼국수 가게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실수 한 번을 한 적이 없어요.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. 근데 그건 저희가 평생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한 번, 두 번 겪다 보면 마리도 더욱 강해질 거고요.